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 AMG의 끝판왕 63 GTS 모델입니다. 아, 이런 고성능 차를 타보게 되다니 영광인데요. 일단 이 차가 출력하고 토크가 엄청나다 보니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딜러님, 이 차량 운전 주의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스티어링이 알칸타라로 되어 있네요. 아, 맞다. 이건 여기 있지. 여기로 나가면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코스는 자유롭게. 예, 제가 알고 있는 코스가 있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고향은 많이 돌아다녔어요. 일산을 자주 오는 편이거든요. 반대로 제가 고향을 좀 잘 몰라가지고요. 아. 시승 도와드릴 때 전 내비게이션을 또 이용하죠. 아, 고향이 특히 자유로가 시승 코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서울보다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아, 그러고 보니 지금 모드가 컴포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얌전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동이 엄청 울리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스티어링인데요. 여기 부분을 보시면은 알칸타라로 돼 있어요. 이 위는 여긴 스웨이드 같아요. 알칸타라는 빳빳하거든요. 스웨이드는 반면 좀 부드럽죠. 그 딜러님. 예. AMG GT43 시승차도 있나요? 43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무엇보다 안개가 거치고 있긴 있는데 아직은 좀 있으니까 조심해서 운전하겠습니다. 이제 구간 단속이니 신경을 좀 써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차량의 경쟁 모델은 M8 그랑 쿠페 또는 파나메라 터보잖아요. M8 그랑 쿠페를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잠깐은 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처음이라 그래서 고프로도 없었고, 그래서 다음에 수원전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시승해 볼 건데요. 확실히 벤츠가 BMW에 비해서 실내가 매우 고급스러워요. 잠깐 여기서 스포츠 플러스 하고 구간 단속 때문에 속도를 못 높이니까. 저기서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구간 단속이 없었다면은 한번 터널 안에서 쫙 밟아 팝콘 소리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 이게 저속에서는 좀 듣기가 애매해요. BMW보다 벤츠가 팝콘이 더 잘 터지는 것 같아요, 느낌상. 모드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에코는 당연히 없고요. 인디비주얼,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런 다음 마지막인 레이스가 있는데요. 레이스는 뭔지 모르겠지만 돌아오면서 레이스 모드를 두도록 할게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스포츠 플러스를 다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일러를 수동으로 펼치고 접을 수도 있는데요. 일정 수준이 되면 물론 자동으로 펴져요. 그런데 자기 성향에 따라 수동으로 피고 싶다면 수동으로 전개하셔도 돼요. 보시면 미러에 보이거든요, 스포일러가 전개된 거. 모드를 변경할 때요,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이 밑에서. 그런데 포르쉐처럼 스티어링, 다이얼로 조작하실 수도 있고요. 이 왼쪽에는 ISG 기능과 가변 배기를 켜고 끌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어우, 확실히 M8보다 GT63S가 토크발이 너무 셉니다. 밟으면 팍 튀어나가요. 터지는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이건 뒤에서. 한 4000rpm이나 3000rpm 유지하시면 돼요. 딜러님, 그 좀 밟았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좀 울렁울렁합니다. 근데 저도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아니, 막 자꾸 뒤로 젖혀지는 것도 그렇고, 사실 저는 원래 그렇게 밟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시승기니까 테스트는 해야겠지만. 아, 따닥따닥. 유튜브 오토소닉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GT63S를 타면 다른 차 타는 게 재미없어진다고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정말 재미가 없어질지 다른 차를 타면은. 아, 마침 앞에는 포르쉐가 지나가고. 아, 그런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재밌어요. 패들시프트 이용해서 팝콘 터트릴 수도 있고. 패들시프트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소재를 봐서는 크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무엇보다 스티어링이 알칸타라니까 빳빳한데도 어떻게 보면은 부드러워요. 운전할 때 이런 차량에게는 알칸타라 스티어링 빠져선 안 되거든요. 손에 땀이 나면 안 되니까. 땀이 나면 일반 스티어링 같은 경우 잡으면 약간 좀 미끄러워요. 그런데 알칸타라는 그게 다 잡아주니까 이상이 없죠. 스티어링 디자인도 약간 D컷으로 형상화돼 있어요. 중간만 밟았는데도 이 정도면은 가속감에서는 사실 말 다 했다고 봐야죠. 뭐라 설명할 게 없어요, 이 정도면. 제동 성능도 탁월한데요. 당연히 캘리퍼는 6P가 탑재돼 있겠죠. 물론 GT63이 M8에 비해서는 무겁긴 무겁죠. 벤츠 특성상 차체가 무겁잖아요. 원래 무게가 무겁다는 건 느껴져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크발이 있기 때문에 그 무게는 거의 신경 쓰지 않을 정도죠. 구간 단속에 들어섰으니까 반자율 주행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차가 오지 않는 한이니까 스티어링 손을 한번 살짝은 떼볼게요. 스티어링 여기 불 들어와 있으니까. 물론 반자율 주행이라 보조장치일 뿐이에요.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약 10초부터 경고등이 들어와요. 손을 약간 뗐는데도 불구하고 차선 유지 굉장히 잘해줘요. 약 지금 나온 지 한 15분 정도 됐는데 원래 벤츠 시트가 편안해요. 그런데 이게 버킷 시트에 스포츠 형상화되다 보니 약간 딱딱한 감은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허리에 약간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프리미엄 가죽이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는 벤츠의 부메스터가 들어가요. 여기는 카본. 완전 다 고급 재질만 볼 수 있어요. 여기 도어 쪽도 그렇고 전부 다. 일단 스포일러가 전개돼 있으니까 차가 깔아앉는 느낌은 드는데요. 고속주행 시 일단 무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흔들림이나 그런 건 없어요. 무엇보다 차체가 무겁다 보니 이 속도감이 그렇게 많이 느껴질 정도는 아니에요. 참 희한하죠. RPM이 높기 때문에 살짝만 지금 딱 발을 갖다 대도 팝콘이 터져요. 다시 한번 쫙 밟아볼게요. 동력도 우수하면서 패들시프트를 조작하는 맛도 있어요. 질러님 괜찮으신 거죠? 괜히 저 때문에 무서워하는 건 아닌지. 아니, 저도 성격이 원래 이런 걸 좋아해서 괜찮습니다. 솔직히 처음이라 눈치가 보여요 사실.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저도 여기 코스를. 근데 그렇잖아요, 속도 옆에 동승하면 그 느낌 저도 잘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가시거리가 넓어서 다행이에요. 자, 그래도 주의는 해야겠죠? 기상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고 보니 이 코스가 한상기 기자님이 자주 다니는 코스인데요. 솔직히 여기까지는 처음 와봐요, 저도. 뭐 물론 길은 외웠지만 로드뷰로. 이 정도면은 소리가 M보다도 커요. 중저음의 배기음이라 해도 사자 연상케 하거든요. 제가 M 차량을 타오면서 배기음이 솔직히 AMG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차체는 낮잖아요, 이 차량이. 그러다 보니 이런 거 덜컹거릴 땐 어느 정도 미세하게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딱딱한 세팅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건 좀 있어요. 2km 남았으니까 한번 쫙 밟아볼게요. 이게 팍 밟으면 몸이 뒤로 팍 젖혀지는 그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딜러님. 네. 이 차량 시승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없죠. 아, 많이는 없다. 그렇죠. AMG 차량 자체가 너무 이제 희소성 있고 가격도 높기 때문에 시승 자체를 이제 좀 많이 안 하시는 편이죠. 아, 무엇보다 이제 보고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저는 이제 뭐 유튜버라서 그걸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고성능 차량으로 많이 타긴 했었어요. 뭐 M8도 타보고 M5, 뭐 M4, 마스라티, 르반떼 트로페오 그런 건 타보긴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제가 타보면서 이 차량이 진짜 끝판왕인 것 같아요. 앞모습을 바라보면요, 특히 헤드라이트는 CLS를 보는 것 같고 그릴은 AMG GT가 섞여 있죠. 그러니까 CLS와 AMG GT가 같이 들어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릴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마치 사자의 배기음처럼 그 사자의 이빨을 보는 것 같죠. 헤드라이트는 당연히 멀티빔 LED가 들어가요. 이 눈매가 중후한 차 치고는 CLS처럼 굉장히 날카로워요. 63S 엔진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맨 원엔진, 엔지니어의 서명까지 들어가죠. 이 엔진은 엔지니어 한 명이 수제작으로 만들어요. 옆모습도 CLS 많이 닮았죠. 이게 CLS 플랫폼이 아니라 새로운 쿠페 플랫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CLS 같아요. 쿠페다 보니 이 A필러에서 C필러까지 내려오는 형상이 굉장히 매력 있어요. 쿠페는 옆이 포인트죠. 이게 완전히 블랙 무광으로 돼 있거든요. 완전 스포츠한 형상화를 되어 있죠. 이 뚫려있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 열을 식히기 위한 그런 디자인 모습인데요, 안에는 세라믹 브레이크가 탑재가 되고 캘리퍼는 전륜쪽 6P AMG 전용 캘리퍼가 들어가요. 자, 하지만 뒤쪽은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래도 크긴 크거든요. 아무래도 뽀피가 아닐까 예상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바로 63이라 소프트 클로징을 넣으면 좋았을 텐데, 아, 이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M8에는 이게 들어가거든요. 앞모습이 CLS를 형상화했다면 뒷모습은 AMG GT 스포츠죠. 이 라이트가 굉장히 매섭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우디처럼 턴 시그널형 방향 지시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플러는 듀얼 사각 머플러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크롬 AMG로 써져 있어요. 원래 트렁크 하면은 여기서 열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밑에 있어요. 트렁크는 전동식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A7이나 다른 스포트백에 비하면 좀 폭이 작아요. 그래서 열릴 때 뭔가 좀 애매하다고 봐야 되나요? Nope. 트렁크 공간은 제 카메라 가방 이렇게 뒀을 때거든요. 그런데도 공간이 이 정도 남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넓어요. 키를 소지하고 있으면 킥모션으로 열고 닫으실 수도 있고요.
바다 뒷자리 보면은요 상당히 남아요. 이렇게 공간이 안 남을 수가 없죠. 하지만 쿠페다 보니 C필러 내려오는 라인은 매력 있는데 이렇게 보이듯이 머리 공간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슨 버튼이 있어요. 시동을 켰는데도 들어오진 않네요. 자, 시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완전 버킷 형상이에요. 여기 뒤는 좀 약간 이게 있는데 특히 이제 머리부터가 굉장히 얇죠. 만져보면은 옆 밑은 좀 부드러운데 위 올라갈수록 좀 딱딱해요. 자, 다시 이제 주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돌아갈 때도 조심히 돌아가야겠습니다. 이번엔 레이스 모드로 한번 더 볼게요. 엔진이 레이스로 바뀌는데요. 무사히 자세 제어 장치나 그런 건 꺼지지가 않습니다. 다행히도. 근데 레이스 모드는 아까보다 이 엔진음이 좀 더 울리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어떨 때는 코르사라고 부르고 이게 모드마다 달랐는데 제조사마다 얘는 레이스라고 부르더라고요. 한번 급격한 코너링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하드합니다. 굉장히 버킷 시트이기 때문에 몸이 탁 잡아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아, 안 찍었구나. 뭐 상관없어. 이제 잘 찍어도 돼. 레이스 모드는 가속 페달 밟을 때 좀 더 민감해요. 그래서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와, 제동 성능 보셨겠지만 상당합니다. 이상 못 밟겠습니다. 이게 리미트가 알기로는 KTX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밟진 못하겠네요. 근데 이 정도 속도에서 코너링 도는 게 진짜 안정감이 있습니다. 눈물 찔끔 흘리네. 진짜 농담 아니야. 눈물 지금 찔끔 흘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 정도 속도 느끼는 건 처음인데요, 저도. 물론 M8도 밟았지만 이게 너무 더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너무 재밌어서 제가 한동안 지금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살짝 끝까지 밟았는데도 약간 프락스를 밟은 듯한 그런 느낌 있어요, 지금.
AMG라는 말이 아니죠. 끝판왕답게 아 진짜 성능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조향 감도가 굉장히 민감해요. 살짝만 틀어도 이게 벌써부터 틀어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살짝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틀어져요 금방. 여기 보시면 센터펫이 하나 계기판, 흔히 와이드 콕핏이라고 부르잖아요 벤츠에서는. 이게 이거는 터치가 안 되나 봅니다. 20년식이라서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계기판이랑 이런 거는 GLE 450 있잖아요. 그거 좀 비슷해 보이는데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건 저도 몰랐거든요. 요즘 차량에 터치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지금 나온 차는 웬만해선 다 터치가 되잖아요. 벤츠도 이제. 벤츠가 터치가 되냐 안 되냐는 여기 있는 다이얼, 네, 있냐 없냐로 좀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하우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배우네요. 저는 이제 공도에서 GT43은 봤었는데 GT63S는 가끔 보는 편이에요. 그럼 딜러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43이 당연히 판매량은 많잖아요. 그럼 63도 좀 어느 정도는 괜찮은 편인가요? 사실상 통계가 네. AMG 자체가 이제 좀 많이 적은 편이죠.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달릴 구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저는 솔직히 이제 M8이랑 비교를 해보면 M8은 실내가 M5랑 거의 흡사해서 달라진 점이 없는 게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물론 GT63도 CLS처럼 이게 돼 있지만 이 송풍구라든지 이런 카본 이런 고급 소재가 다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질리는 느낌은 없어요. 물론 M8 그랑 쿠페도 좋은 스포츠 쿠페죠. 구간 단속 다 지났으니까 한번 밟아보죠. 물론 조심해서. 레이스 모드가 진짜 더합니다. 엔진만 레이스로 바뀔 뿐 나머지 서스펜션 이런 건 다 그냥 스포츠 플러스 똑같아요. 만약 터널을 제대로 달려볼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또 막상 찍을 구간이 없어요. 그러면 자 이제 시승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눈물 찔끔 흘릴 정도면은 제가 뭐라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M8 그랑쿠페보다도 진짜 재밌습니다. 이제까지 탔던 차들 중에서 이 정도 속도 낼 만한 차량 아직 슈퍼칸 타보지 않았지만 과연 다른 차 타면 재미가 없을지 의문이네요.